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증시 추세적 상승이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 전략 유지가 필요하며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중장기 턴어라운드 업종으로 기대되는 통신 장비 업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론석에 앞서 최근 시장 상황 및 향후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어제 끝난 미국 연준의 3월 FOMC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지난번 점도표와 달라지지 않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유지했고 내년 금리 인하 횟수 역시 세 차례 전망하며 시장 참여자들을 안도시켰습니다. 이에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고치 갱신이 다시 나타났는데 미국 다우존스를 필두로 S&P 500, 독일 닥스, 나스닥, 일개 225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도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글로벌 증시 흐름에 동참하면서 한 달 동안 지속되었던 단기 박스권 상단을 모두 돌파하며 추가 상승 전망을 밝게 만드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주 외국인은 4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2조 4천억 원, 코스닥에서 4,600억 원 순매수 기록하면서 박스권 돌파에 1등 공신이 되는 중인데 결국 향후 지수 방향성은 외국인의 매매 방향과 일치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외국인이 지속 매수 중인 업종에 대한 지속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 내에서도 외국인 매매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에 대한 보유 관점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인 전략 외에 틈새 전략으로서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본다면 올해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업종에 대한 관심을 조금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통신 업종은 지난해 후반과 올해 1월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이후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실적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올해 실적 바닥 통과 이후 내년에는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이후 추세가 상승 전환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양호한 업종 중에서 통신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지난 4분기 전년 대비 11% 증가한 8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지난 4분기 이연 매출이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57억 원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호전세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올해 전체로는 전년 대비 231% 증가한 361억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고 순이익 역시 175% 증가한 330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에 근거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은 PER 6배 중반으로 큰 성장 대비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 주가 흐름 역시 중기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 달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 중으로 통신 장비 업종 내 양호한 수급 상황을 보유하고 있어 제1 관심 종목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과거 통신 장비 업종의 대장격이었던 KMW는 아직 적자 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발간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4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에는 이익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인 800억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기대감에 따른 주가가 움직이는 구간이라 상승 탄력은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5G 어드밴스 장비와 6G 장비에서도 우수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중기 추세 상승 전환 후 눌림목에서
어제 재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어 이제는 수급 개선만 뒷받침된다면 주가는 우상향 흐름으로 당분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통신 업종 중에서 이너와이어리스와 KMW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수급에 대한 포인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